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출을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이제 바닷가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 해 뜨기 시작한다. 여러분요, 해는 벌써 떴어요. 했던지 해가 실제로 뜬 거는 8분 20초 전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릴 수 있어요. 무지무지 빠르죠. 그래서 지구를, 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라니까요.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 햇빛이 달리는 지구까지 달려서 우리 눈에, 예, 해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8분 20초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떴다 그러지만은 이미 뭐예요? 벌써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왜 그런지 하면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물리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원자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원자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 우리가 몸이라는 이런 물질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은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면 무엇과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천사와 동등한. 그래서 그때 부활했을 때는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적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무엇과 무엇을 초월할 수 있어? 네, 시간과 공간 초월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해가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안 뜬다, 아직도 안 뜬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 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못 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8분 20초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런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나이가 있어. 아시겠죠? 1년, 한 살이다, 두 살이다. 이게 제한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천사처럼 되면 그런 시간하고 천사들은 상관없어. 아마도 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영원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원자, 즉 물질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이 아닌 영적 몸이라는 것이 돼요. 기대가 되죠, 그렇죠? 기대가 돼요.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 전에 이 지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만들기 전에, 아담과 이브도 만들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는 우리가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하나님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 우리는 먼 장래에 만들어질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저촉되지, 제한을 받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를 택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이런 말을 잘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예요. 무슨 속도니, 뭐 시간이니, 공간이니 이런 것을 다 초월한 그런 세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내일은 오늘 다음에 와. 그렇죠? 모레는 내일 다음에 와. 이런 시간. 그리고 어제는 오늘 지나갔어, 벌써.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성경의 용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벌써 뭐예요? 뭐 미래고 현재고 과거고 뭐예요? 이게 막 그런 제한이 없어. 자, 보세요.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가 되면, 만들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게 돼 있다? 흠이 생기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되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망가졌다, 망가지게 돼 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네. 조건적 사랑 때문에 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이기적 욕심.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돼버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기심이 우리들의 본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것은 이기심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뭐예요? 정상적인 본성 아니요? 자꾸 저보고 박사님은 이기심 없는 것 같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돼 있으면 벌써 천사가 됐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저도 계속 그런 조건적 선입견과 고정관념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몸이 죽기 전에는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색을 변할 수 있겠느냐? 이티오피아 사람, 흑인들도 아프리카 흑인들의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까매도 되게 까만 사람들 있고 좀 연하게 까맣고 조금 다 달라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런데 이티오피아 사람,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 구스 사람이라고. 구스 사람이 그들의 피부를, 구스 사람이란 건 얼마나 까마냐면 진짜 까매요. 네. 진짜 막 새까맣게 까매. 뺀질뺀질 막 까마. 그 구스 사람이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있겠느냐? 구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피부 색깔이 변해요? 아, 변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르침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전혀 이기적이 아닌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본성이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가르쳐요. 참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다음에 표범은 그 뭐가 있어요? 그 반점이 있잖아.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은 너희들의 본성은 변하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기심, 그런 탐심, 변할 수 없다. 언제가 돼야 없어진다? 부활한 후에. 그래서 홀연히 변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 자, 여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실은 우리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자격 없어. 우리 본성은 전부 완전히 망 변질이 돼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탐내고 자랑하고 폼잡고 그런 체질, 그런 본성으로 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부터가 이게 좀 심각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이 우리는 어떻게 된 우리예요? 흠이 생겼고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그런 우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다?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다. 예수 믿었다고 이기심 없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직. 그런 사람 없어. 그 성경은 죄라는 것은 그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만 없어지는 거다? 죽어야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는 사람이 죽어야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랑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도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 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중요한 말, 여겨주신다. 아시겠죠? 여겨주셨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죄는, 죄의 결과, 죄의 삯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어야만 우리 죄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어.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만약 우리 죄가 죽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야만 된다라면 예수님이 죽는 것만으로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디를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가가지고 어떻게 해? 영원히 불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은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탁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탁 부활했어요. 꼭 그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 죽으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탁 부활시켜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활하면은 뭐도 없다. 시집 장가 가는 일도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시집 장가를 가려면 이 몸이 있어야 시집 장가를 가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기 낳으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했어도, 남자는, 남성 성기가 달려 있고 여자는 여성 성기가 있고 천국 가면 그럴 일 뭐요? 시집 장가 갈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몸으로 흙으로 만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흙으로 만든 몸으로 부활하면 막 계속 또 천국 가서도 샤워하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죠? 샤워하고 또 머리도 감아야 될 거고 뭐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동해 번쩍 뭐요? 세번쩍.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동해번쩍 세번쩍 못했어요. 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번쩍번쩍 나타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과 이 지상으로 왔다갔다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지구를 창조하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흙으로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죄를 뭐요? 지을 것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즉 거룩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저기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온갖 흠이 생긴다.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이 있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그 계획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요? 창세 전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이제 지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구상의 인간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그리고 흠이 생기는 이런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생긴 것을 어떻게 다시 흠을 없애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보내야 돼?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죄인이 돼버린 변질 돼버린 우리를 뭐요 택해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흠없게 천사와 동등하게 다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왜 그러죠?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에 우리를 만들고 지구상에 만들면 우리는 죄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갈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거라는 걸 아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흠이 없이 되게 만들려고 다 알고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뭐좀 장난 같지 않아요? 왜다 알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여기 보면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정하사는 확실한 잘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리 Destinated. 여러분, free 떼버리고 Destinate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Destinate. Destiny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Destinate 그러면 운명지었다. 우리를 어떻게 운명지었다. 운명이란 건 바꿀 수 있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바꿀 수 없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운명지었다. 그래서 운명지은 것을 미리 벌써부터 운명지은 거를 뭐라 그래요? 프리 데스티니.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우리를 벌써 운명 지어 놨을까? 창세 전에.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은 예정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예정이란 말은 너무 약해요.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존재야? 운명되어진 존재야. 어떻게 되기로? 다시 거룩하게 되고 다시 흠이 없이 되도록. 즉, 다시 뭐요? 우리는 천사처럼 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간단하게 다시 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면 우리가 죄인이 되게 돼 있고 죄인이 되면 우리는 구원 받게 돼 있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뭐요 부활해서 완전히 다시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될 것이 이미 뭐요 운명지어져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거 뭐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이제 그때 가서 얘들을 구원해야지라는 이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미 이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안 빼고 뭐가 될 거고? 죄인이 될 거고.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가지고 다시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이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을 뭐요? 미리 운명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와, 그래야 우리가 산 맛이 나지. 안 그러면 뭐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큼 지금 착해 충분히 내가 구원받을 만큼 착해졌을까? 내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맨날 이런 걱정.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과연 천국을 가는 게 확실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를 뭐요? 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는 할 수 없이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뭐요?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되며 틀림없이 뭐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다시 뭐요? 구원해서 천사 와 동등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어떻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셨어. 우리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자주 보여드리잖아,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렇죠? 제 의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 몸은 참 희한하다고?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암세포를 어떻게 해? 그 생긴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뭐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게 창조되었어. 그렇죠. 그리고 암 걸려도 어떻게? 나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 아니, 아예 암안 걸리도록 창조하지. 뭐 이래 복잡해. 좀 웃기잖아요? 그 저는 항상 성경을 가르칠 때 혹시 어떤 분이라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암 걸리게도 해놓고, 암 걸리면 뭐요? 낫도록도 해놓고, 그럴 바에는 뭐요? 아예 암, 응? 안 걸리도록 하면 이렇게 귀찮게만 하나님이 수고할 필요 없죠. 그런 질문을 할까봐 제가 항상 겁이 났어요. 왜 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죄짓게 돼 있고, 그렇죠? 또 죄지으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 똑같잖아. 그렇죠?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방금 공부한 답이 나와야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놨냐 이거지. 그렇죠? 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가 응?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혹시 하늘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 편이 있고 사단 편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논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총 들고 싸웠을 리는 없고, 이제, 그러니까 논쟁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뭐예요? 이것이 충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충돌 내용이 뭘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충돌 내용이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우두머리 천사, 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 루스벨 이렇게 하는데 그 루시퍼 천사 그래서 천사장이라 그래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다 보니까 정말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무조건적 사랑. 참 하나님 사랑은 이런 사랑.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있어. 삼위일체 하나. 그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일은 70 곱하기 뭐예요? 7. 이 7자는 다 무슨 글자라, 무슨 뜻을 가졌다고? 완전.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몇번 용서하고, 이런 거 없다. 응. 완전하고, 완전히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응. 이 천사장 루스벨은, 가만있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벌도 안 주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계속 용서만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문제 심각해요, 안 해요? 왜? 맨날 하나님이 다 용서야 하면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죄만 지어도 어떻게? 계속 용서 또 용서하면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불능. 사단이 루스벨이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잖아. 그 생각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지구의 세상이 됐어요? 사단의 생각대로. 그래서 하늘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사단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서 다른 천사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도, 그러네. 네 말대로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맞네.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그래, 말안 들고 벌 주고 그러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율법이란 게 있고, 그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가지고 벌 주고, 안 주고를, 구별을 하고, 선과 악을 뭐요? 이것, 이렇게 하면 선한 거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악한 거다. 이런 거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뭐예요? 맞다. 그거 현재 누구 생각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맞아요, 사단의 생각이. 맞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결국 무선적으로,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누구 생각이 맞느냐가 밝혀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의 생각도 맞아요, 맞아요. 맞지.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왜?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게 통제불능이 될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라는 그 막대한 숫자의 천사들이 사단 편으로 갔잖아. 그래서 그 사단 편으로 간 천사들이 뭐가 된 거요? 악령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무조건적 사랑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천사들과 사단의 뭐예요? 조건적으로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가 분열이 돼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어떻게 갈라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서는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프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통일해야 돼. 그렇죠? 통일하려면 한쪽으로 통일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통일할 것인가?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통일할 것인가? 지금 이거를 판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든 이러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게?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사단을 따라서 조건적으로 살아도 보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어떻게 봐야 될거 아니요? 예? 온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고, 내말안 들으면 뭐예요? 사랑 안할 거야. 그거는 누구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위주가 이기심이고 욕심이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욕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정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제 용도나, 이게 용이 이제, 예? 사단입니다. 그 루스벨. 자, 그래서 하나님 편의 천사들과, 미가엘 편, 이거는 하나님 편이고, 용 편은 사단 편, 천사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편이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자, 무엇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사단 보고 어떻게 해? 자, 너, 내가 사람 만들었으니까 한번 속여봐. 그래서 우리도 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은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야. 그래서 온 우주에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생각을 하면 자기중심적, 즉 이기심과 욕심쟁이들이 되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제는 온 우주가 뭐예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지구에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다 죽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게 왜 속상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속상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 쫙 들어오면 속상한 일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지금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본성적으로 조건적이니까 속도 상해. 배워도 상한다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좀 우리에게 주셔서 속상하는 것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아, 용서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싹 풀리고, 예. 네.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고. 그래서 T세포 유전자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가르친 대로 속아서 완전히 자기 중심적 인간이 돼버리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다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와,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는 옛날에는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참자. 넘어가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고 훨씬 덜 받으니까. 유전자가 회복돼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이 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온 우주가 어떻게, 와, 역시, 누구의 사랑이 진짜 사랑 맞다? 하나님의,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그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게 되어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태어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지.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실험 동물처럼, 그리고 이 지구는 이게 뭐 하는데요? 실험실이야, 실험실. 무엇을 밝히는 실험실이에요? 사단의 조건적 사랑, 법적인 통치가 옳으냐,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이 사단의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냐가 지금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지금 우주는 사단 편과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다고.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분열을 그냥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땐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지.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한 것이니? 운명 지으신 것이니.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되도록 뭐요? 운명 지으셨단 말이오. 그러시니, 이렇게 운명 지어 실험 도구가, 실험 대상이 되게, 운명 지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운명 지은 이유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 땅에 있는 것은 뭐게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하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땍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온 세상을 망치는 조건적 사랑. 그 자기중심적 이기심과 욕심.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이때까지는 그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달라서 지금 우주가 분열된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뭐라 그런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왜 암 걸린 줄 아세요? 우주 통일시키려고 암 걸린 거예요. 박수 쳐야지. 이렇게 되면 암 걸릴만 해요, 안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이 부럽더라고. 저는 암 안 걸려봤거든, 아직도.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빛나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암 실제로 본인이 직접 걸려가지고, 아까 우리 손동순 씨 간증에 막 무서운 꿈도 꾸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고통을 암에 실제로 안 걸린 사람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천사들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그 하늘나라에 무수한 천사들이, 저보고는 뭐라 그럴까? 야, 이상구, 너는 암도 안 걸려가지고 뭘. 그래서 여러분만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럼 그때. 그래서 뉴스타트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전자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몸 안에서 여러분이 낳는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엇의 승리가 밝혀진 거요? 증명된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을 뭐요? 예, 이겼다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고 이 말이에요. 예. 그 생각하면 부러워. 그래서 통일되게 아시겠죠? 우주의 통일. 이 말은 제가 옛날엔 저게 무슨 소린지 알 도리 없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알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주, 하늘의 전쟁이 그 전쟁의 핵심이 뭐냐? 그거 모르면 통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냐? 아니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왜 우주가 분열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다 보여주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천사처럼 되지만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돼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다른 천사들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이 천국을 상속을 하노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만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즉 공동상속자가 될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막 대단한 존재예요. 공동상속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야. 왜? 무슨 일을 하는데 동역했어요? 벌써 이제 버렸네. 우주 통일하는 일에 동역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요?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라니까. 아주 귀중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 특히 암 환자들은 저는 대단한 존재들이 될 거요. 그래서 부럽다는 거라니까. 진짜 암 걸릴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참 고생이 많고 그렇지만, 이 땅의 시간은, 뭐, 여러분, 우리가 삶은 앞으로 몇년더 살았어요? 뭐, 30년? 지구의 수명도 지금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삶을 얼마나 살았어? 지구도 뭐, 이 기후 변화, 막, 이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래서 2030년까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되면 어떻게 끝난다 그러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탄소 배출 그 조절해 가지고 해결 못 해요. 왜? 각 나라들이 뭐예요? 돈 벌려면 탄소 배출해야지. 그렇죠? 공장 가동해야 되니까. 누가 우리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공장 다 가동 중단하겠다. 그럴 정치인들이 어딨어? 그게 지금 2023년이요. 그 데드라인이 언제라? 2030년이에요. 17년밖에 안 남았어. 그 후에는 지금도 보세요. 기후 변화 때문에 무서워 안 무서워요? 세계 각지에서 막 무시무시한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저는 이 동네가 제일 안전한 동네가 아닐까 싶어. 와, 큰 산이 있고 산이 빽 둘러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동해 바다도 못 쳐들어오고 그렇죠. 다 보니까 막 비가 와서 막 물이 불어가지고 저 큰 강이 있어가 절로 물 다 나와 이까지 물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 잘 잡았어요.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는 거요? 미안하다 그러고 있는 거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이유는 다 그 우주의 분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 지구에 태어나기로 우리가 선택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왜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또 암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 이제 그런 소리 좀 뭐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런 소리 안 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에베소서를 써놨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고 좀 네가 깨달아 좀 가르쳐 드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도 암 잘 걸렸다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도 아직도 죄 지어보지도 못하고 지구상에서 고생하는 우리처럼 이런 고생도 못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그 고생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뉴스타트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누구를 온 천국에다가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온 천국이 우리들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저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들 이렇게 해서 천사가 되어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구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를 볼 때마다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국 천사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직책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구에서 아무리 시시해도 천국 가면 우리는 최고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가르치려거든. 미리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에 와서 암이 나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중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래서 그 천국 가면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고생한다. 정말 고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예요? 운명 지어진 존재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태어났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뭐, 암 환자만 사실 고생하는 게 아니죠. 사기당해서 고생하고, 부도 나서 고생하고, 뭐, 온갖,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곳이 있냐? 라고 말할 만큼 엉망진창이야. 그렇죠? 이제, 우리 천국 가면 이런 거다 없고, 정말 우리는, 다시는, 했다, 그런 유치한 인간 차원에서 벗어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하시라, 여러분. 전 이런 거 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있어. 그래서 하루는 말이에요. 여기 저 4월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 가을에는 가을대로 멋있지만 꽃이 쫙 피고 이제 저 설악산을 보면 설악산에 삼벚꽃이 피어요. 여기저기 꽃이 막. 그래서 차 타고 쫙 가면 그 삼벚꽃이 막. 하루는 탁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참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근데 내 나이 이제 뭐요? 80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볼 날도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글퍼지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설악산 풍경도 이제 몇번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시급하다. 내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그게 정상이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쫙 공부하면, 와,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뭐예요? 부르도저 앞에 뭐요? 부르도저 앞에서 네, 삽질도 아니고 빗자루질밖에 안 돼. 근데 이런 거 알죠? 아, 그래.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거기 가면 이거보다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겠지. 시급해지는 게 없어. 솔직히 기대하시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서 나이 든다는 것을 한탄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는 그러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